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, 오칠한 아빠입니다. 공예 주간을 맞아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오칠 작업은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개는 것도 중요합니다. 골회를 말하는 거죠. 찰지게 잘 개어놔야 야무지게 잘 굳습니다. 이전에도 관련 영상을 하나 업로드 하긴 했었는데 더럽게 재미도 없고 따분하기만 해서 좀 더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만드는 방법부터 재료에 대한 배경 지식, 그리고 숨겨왔던 저만의 작업 비밀 등등 짧은 영상이지만 알차게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럼 같이 오칠하실까요? 보통 고래는 이렇게 두 가지 흙을 사용합니다. 이건 진오코라고 읽고 이건 토노코라고 읽습니다. 네, 일본어 맞습니다. 뭐 저야 일본에서 쓰던 오칠 재료와 물품들이 한국에서 그대로 팔리고 있어서 편하긴 한데 그래도 한국만의 오리지널 재료가 있었으면 하는 뭔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이 둘의 차이점은 토노코는 입자가 아주 곱고 진오코는 약간 거칩니다. 토노코는 이렇게 단단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. 황토를 물에 풀어서 윗부분에 고운 부분만 떠서 굳힌 거라 아마 건조시킬 때 이렇게 뭉친 거겠죠? 이거 20kg짜리 포대로 사면 덩어리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.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든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쉽게 부서지니까 너무 어깨에 힘 안 주셔도 됩니다. 다음은 진오코입니다. 진오코는 구워서 곱게 갈아낸 흙이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가루입니다. 토노코와 비교했을 때 약간 입자가 거친 것이 특징이죠. 이렇게 두 종류의 흙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래층을 만들 때 거친 흙부터 바르기 시작해서 점차 고운 흙으로 층을 쌓아 올리면서 견고한 베이스 층을 만들기 위함입니다. 잘만 바르시면 정말 단단한 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럼 고래를 좀 개어 보겠습니다. 고운 토노코를 사용하겠습니다. 토노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덩어리로 굳어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잘게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. 헤라로 한번 꾹 눌러서 적당히 부숴주시면 됩니다. 고래를 갤 때는 흙과 물을 잘 섞은 다음에 생칠을 섞어주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. 물과 흙을 갠 것을 10이라고 한다면 생칠은 7이나 8 정도로 섞어주면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작업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. 그래서 그 완성되었을 때의 찰진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. 고래의 양을 얼마를 만들던 최적으로 찰지기만 만들면 되니까요. 물은 최대한 적은 양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고래 자체의 수분 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습도 환경을 만들어버려서 옷이 타버린다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. 이렇게 굉장히 뻑뻑하게 개는 것이 좋습니다. 한 알의 알갱이도 용납하지 마시고 쫙쫙 펴서 잘 개어줍니다. 힘이 좀 들어갈 겁니다. 간혹 딴짓하다가 물을 많이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상태로는 절대 생칠을 섞으면 안 됩니다. 보통 이렇게 되면 티슈 같은 걸로 물만 걷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제 작업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볼륨을 좀 낮추시고요.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. 만약 이렇게 질척한 상태가 되었다 하시면 그땐 그냥 흙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좋습니다. 이런 뻑뻑한 느낌으로 개어준 다음에 이제 생칠을 섞어보겠습니다. 아까 비율이 7이니 8이니 했듯이 대충 보니까 이 정도가 필요하겠네요. 고래를 만드실 때 이렇게 넓은 판이 있으면 편리합니다.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섞는 것보다는 쫙쫙 펴주면서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.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쫙쫙 펴서 해야 잘 섞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수분을 이렇게 하면서 날려버리는 거죠. 헤라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또는 이렇게 쥐어서는 절대로 잘 섞을 수가 없습니다. 먼저 헤라 끝부분을 손 가운데에 놓으시고요. 손으로 감싸서 헤라를 쥡니다. 이렇게 쥐어야만 손목이 잘 돌아가면서 작업하기 편합니다. 개는 방법은 쫙 폈다가 모았다가 다시 펴고를 반복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. 힘도 좀 들고요. 올 봄에 귀국을 하고 일본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아내랑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. 이왕 사는 거 신형이 좋지 않겠나 해서 최신형 위주로 보고 있었죠.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묻더군요. 여보, 이건 핸드폰이 5g인가 봐.
요즘 건다 이렇게 가벼운가 봐. 아내의 질문에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저는 꾹 참고 이렇게 생각했죠. 내가 내가 고르는 고르는 사그라 사그라인데, 아닌데 내 거가 더 거가 더 좋은 좋은 거구만. 거구만. 이런 느낌입니다.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뭐라고 해야 하나? 고추장 정도의 점도 너무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으며 흙벽 같은 데 바르면 잘 발리겠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조금 되다 싶으시면 생치를 상황 봐가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. 다 만드신 고래는 랩으로 말아서 하루 정도 놓아두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뭐 흔히 숙성이라고 표현합니다. 토노코는 하루 정도 숙성시키는 것이 좋은데 지노코는 바로 만들어서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온라인에서 오칠 전용 랩이라고 해서 이런 게 팔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. 품명은 샤란 랩인데 이 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자면 원래는 공기가 안 통할 정도의 내구성을 갖춘 식품 포장용 랩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오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. 공기도 안 통하고 옷도 안 걷고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오칠 작업에는 샤란 랩을 쓰는 것이 국룰이 되었죠. 전용 랩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 랩을 2중, 3중으로 쓰면 됩니다. 어차피 랩에다 말아두는 게 하루 이틀 정도 보관용이지 한두 달씩 보관하면 샤란 랩도 굳어버리기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랩에다 고래를 옮겨 담고요. 탁탁 쳐서 혹시라도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공기를 빼준 다음에 최대한 밀착해서 랩을 말아줍니다. 날짜를 메모해 두시면 더 좋겠죠? 오늘은 고래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어떤 일이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죠. 잘 만든 고래를 발라서 한 500년 정도는 쓸수 있는 공예품에 도전해 보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건전한 취미 생활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